조화 완성도 좋았고. 자 일단 그 다음 경기 비타 선수 대 배틀페이지 선수 경기 준비되어 있네요. 자 이 선수들 비타 선수 이번에는 처음부터 노멀 베지터로 플레이를 하네요. 자 이거는 아직 전했던 조합에 대한 자신감이 좀 약간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마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 조합을 연습을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최근에는 자 일단은 베페 선수도 일단 상대가 뭐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게 통할 것이다. 네, 확신이 있을 겁니다. 자 경기 바로 준비가 됐네요. 노멀 베지터를 처음부터 선택한 비타 선수, 자 레드블로 각성한 배틀페이지 선수, 다음 라운드는 어떤 선수가 진출할 수 있을지. 자 첫 번째 세트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오 아니 대박부터 해. 이거 연결되나요? 약효가 떨어졌나요 혹시? 이거 사실 약간 좀 이상한 연기이긴 했는데 지금 개막부터 일단 이게 결국 비루스 때문에 노멀 베지터를 고른 걸로 보여요. 청년 오반이 기탄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비루스의 저런 파괴구 플레이를 뚫기 어렵다라는 판단으로 상대적으로 기탄이 굉장히 좋은 베지터를 꺼낸 것 같은데 아 약간 느낌 초대시로 파괴 이거리면 약간 확인 안 되거든요. 자 일단 슬 타격 없는 상태로 잘 압박해 나갑니다. 비타 선수 교대도 잘 해냈고요. 밀어내가지고 안 닿았거든요 이게. 그렇죠. 무천도사 어시스트 1탄 리플이 되면 2탄은 안 닿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지가면서 페이크죠? 흘리고 이럴 때 스파킹 부수기 용으로 무적을 네. 정말 많이 쓰는데 또 이러니까 안 쓰네요. 아, 이게 또 지금 이렇게 버티는 선수가 아닌데 이상한데요 무언가? 이거를 이런 방어법도 잘하는데 와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거. 자 기게이지가 어느덧 7게이지 가깝게 모여있는데 이야 여기서 그림까지 우상 이 이후 상황 막아내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오 잘 풉니다 비타. 자 와 점프가드까지 해가지고 와 집중력 좋았고요. 야 이거 리플렉스 캐치한 것까지 완벽하게 확인한다고 됐습니다. 이게 원래 세네리 약공 2탄은 리플렉트가 방지가 돼야 되는데 기묘하네요. 찬상권. 자 이거 백 좋은 제시하다 맞았고 자 비류 3필로 후상황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딜 자체가 일단 보장되고 기묘. 야 이거는 예, 약간 너무 여유 보였죠. 그렇죠. 어차피 뭐 상대방이 과감하게 들어오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었을 텐데 저게 어차피 기 모아봤자 기도 안 차거든요. 기계인 수급 페널티가 있는 상황이라. 맞습니다. 이미 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몇 초 동안은 안 모이는데 상대 초대시를 이거 플레이할 것 같아요. 세게 때리긴 했습니다. 아 드디어 한번 자 통했고. 체력 관리 잘 돼 있어요. 비타 선수도 체력 관리 잘 돼 있고 기계이지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폭발력 딱 퍼뜨려 낸다면 물론 스파킹은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태지만 점프 굴려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거든요. 자, 일단 구석까지 몸 가운데 그림으로 오히려 역으로. 자 이러면 기회가 됩니다. 무천도사를 꺼내주고 있는 비타. 자 그런데 이게 딱히 어시가 없어서 깔린 게 없거든요 이거는. 그쵸. 오히려 역공을 허용하면서 콤보 잘 칩니다 배틀페이지. 자 여기서 마법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려 깎아요. 이런 플레이 진짜 잘하는 선수라. 자 그럼 마법 괜찮? 제가 한번 마법파 낚시였는데 통하진 않았죠. 한번 이득으로 깔립니다. 어시도 곧 돌아오는데요. 저게 이제 그냥 3게이지를 썼으면 돼요. 차징하는 거 보고. 자 이거 어시까지 잘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배패선 여유가 좀 있습니다. 스파킹도 있고 체력도 있고 남아있는 상태라. 드로시 한번 잘 끊고요. 이것도 마음 되죠? 가드시키면서 뭐 드래곤 러시 이런 식의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점기탄이 빗나갔죠. 자 여기서 또 마무리되고 일단 근데 베페 선수가 평상시에 확실하게 약간 스탠다드한 플레이 위주로 그러니까요. 근데 이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하면 못하는 선수냐 절대 아니거든요. 워낙에 그렇죠. 격투 게임 내공이 높은 선수고 드볼파도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라. 자 이거 어시스트 시동이긴 한데 게이지 많이 쓸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 1-3 마무리가 나오는데요. 1게이지에서 풀파워 에네르기파까지. 자 스승과 제자의 콜라보로 한번 마무리됩니다. 1대0 배틀페이지 선수가 먼저 한 경기 가져갑니다.
자, 원래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무척기를 처음에 좀 질러서 상대 의식시키고 비타 선수 아. 또다시 자신을 의심하나요? 자 이거 이 방황을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사실 이거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사실 이거는 배트페 선수의 지금 운영이 좀 풀려서 그거에 적응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 어떤 비루스의 대처로 노멀 베지터를 꺼냈다고 보기에는 대처가 잘 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전 세트를 생각해보면 사실 근데 이게 5반 꺼냈다 해가지고 그렇다가 선타 잡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봐야 됩니다. 자세히 일단 어시 하나 흘렸고요. 다음 어시 저 직발 어시가 자 이러면 근데 교대는 안 될 거예요. 어시가 없기 때문에 교대는 안 되는데 동가다니 유지였고요. 비루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요. 루프가 돌아가고요. 어시스가 있기 때문에 게이지가 많이 쌓입니다. 자, 이거 이어질 나오는데요?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아 콤보 최적화가 이거 데미지 안 터집니다. 생략하면 터지네요. 예. 베페 선수가 알고 있어요. 시너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연출이 생략되면 터지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무천도사의 연출까지 생략해보니까 터지네요. 아, 경기 이제 연급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경기가 너무 흘러가는데요. 아 이거 늦추듯이 실패. 다시 바꿔주나요? 무천도사를 꺼내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약간 베페 선수를 흔들려는 목적인데 근데 이게 상대방의 좋은 어시를 꺼내서 죽이는 운영이 내가 당할 땐 짜증나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또 그만큼 그쵸. 어려운 운영이거든요. 옛날과 틀리게 나오는 타이밍도 꼴 수 있고 그게 심하게 걸리지 않아요. 중앙 이선다가 정확습니다. 오, 와 이거 슈아기스 한번 나올 법한데 와 이거 잘 때렸어요. 자 좋은 시동 야긴타 중공 시동이고요. 게이지 많기 때문에 잡아낼 마무리죠, 수 있을 이거. 것으로 보입니다. 자 1게이지 1게이지 이거는 정말 잘 끝냈는데 자 이러면 뭐 거의 비등하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죠. 물론 기계의 차이가 많이 나고는 있지만 이 정도 피라면 자 좋습니다. 임팩트로 잘 갈고요. 자 여기서 3게이지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자 미드 2등 한 번 더 하나요 설마? 그러니까 일부러 자 어시스트 오 미스 미스 정대 시합 미스. 자 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좋게 가져가고 있는 비타 선수고 자, 생각보다 쎄 이지 씁니다. 역가드는 없어요. 자 여기서 미친이냐 뭐 드래곤시냐 캐러택으로 강제로 갈 수 있긴 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직. 자 베니시 강제로 셀프 효과가 됐거든요. 이 가드가 좀 이상하게 꼬여버린 상황에 직발 어시가 나오다 보니까 배틀 페이지 무너지고 말았죠. 자, 비루스 혼자 남은 상황. 비루스가 기게이지가 많으면 이거 죽었는데요. 소생함으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자 이게 초대시 오는 걸 보고 반응했습니다. 밑강도 아니고 소소강이거든요. 자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게 비루스가 한번 가드를 시키기 시작하면 강버전 그 파기고 발차기 심리가 가드에 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어쨌든 찍어야 되는 공격이라 지금 피상황, 기계상황, 스파킹까지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이게 뚫기도 어려워요. 이런 기탄 없는 캐릭터로 비루스 파기고 깔아놓고 깔고 드러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먼저 갑니다. 먼저 가요. 이 드래곤볼 파이터즈랑 게임이 상성이 정말 없는 게임인데 이때 또 얘기가 틀리거든요. 이게 자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안 맞아요. 오, 다행히 그렇게 안 됐고 이 특별한 상성이 스파킹 안 기나요? 무력지 스파킹? 무력지 스파킹 이제는 할만하거든요. 왜냐면 가드만 돼도 자 가드만 돼도 스파킹이 되기 때문에 이젠 정말 지를만한데 자 여기서 이제 써야 되지 않을 써야죠 써야죠 그냥 스파킹? 자 이거 맞아주는 판단 그렇게까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3 게이지 보정 데미지는 자, 게이지 보정 데미지는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와 이거 원기 콤 할 생각이에요. 원기 콤 할 생각이에요. 네, 아니네요. 저 원기 콤을 했어야지 킬각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드래곤볼을 모기에도 모자랐고 기계지랑 로트 선택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아마 때리고 후상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아쉬운 가운데 일단은 원기 콤 이었다면 잡아냈을 것 같거든요. 자, 한 번만 아직 스파킹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접근하기가 뚫고 접근하기가
근데 안 가면 되죠. 그럼 안 가면 되죠. 아예 안 가고 시간 끄면. 이거 많이 씹을 거야. 또 찍고. 근데 시간 끌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00초인데. 아, 미쳐 이건 되게 들겠어요. 자, 아, 야, 잠시만요. 저 저게 어쨌든 깔려 있는 기타를 지워줄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거리가 멀었을 좀 약간 아찔해지긴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 베페 선수 상대가 GT용이 작다 보니까 파괴구를 안 맞는 상황이 좀 연출됐었거든요, 구석에. 저 비타 선수 집중력 끌어올리면서 일단 1대1까지 따라잡아냅니다. 네, 일단 의외의 부평으로 GT용이 화가 나는데 고정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 찍고 바꿔주고요. 이제 또 청년 오반이 위험하다는 판단이에요. 이러면 스파킹 켜야죠. 자, 일단 빨리 자 발소하는 가운데 이제는 뚝배기 힘의 방까지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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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합니다. 여기서 놀이하지 않았어요. 찬 다음에 가야 돼. 찬 다음에 어시 이제 세까지 찬 다음에 확실하게 가야 되거든요. 이제 네. 가죠. 이제는 접근할 타이밍. 하지만 다 써가지고 약간 망설였어요. 세일이 만들어준 기회에 바로 접근해서 이제 어시가 못 불러지게 접근했어야 됐는데. 자, 그것도 있고 베페선 상대 어시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썼습니다. 아, 이제는 어시스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메탈 페이지 하지만 야, 파괴 컨트롤 앞에 있는 거 다 쓰니까 뒤에 것까지 끌어써가지고 기타 없는 캐릭터들이 저 파괴구를 뚫어내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거는 비타 선수 판단 잘못됐다기보다는 베페 선수가 대처 잘했거든요. 그렇죠. 거리 벌리면서 상대방 답답하게 만들고 와 넘어가고 위험했습니다. 굉장히 약간 과감하게 안 보이게 하지만 작아요 다. 이것도 작아서 윗머리를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거든요. 밑등이 넘어갔는데 미끄러졌죠. 참기름이라도 발라놨나요? 원래는 가드가 정상인데 데미지가 자. 그나마 디케이드다가 전진건 아직 길죠 여전히. 자, 그래도 좀 아프게 때리긴 했어요. 자, 이거 바꿔주면서 오히려 DK 해주고요. 벽까지 보내는 콤보도 굉장히 좋습니다, 비루스가. 자, 3피 우상황. 이것도 반피까지 거의 비슷하게 다는데 스파킹이 없다 보니까 양양양! 양양! 역가드! 간만에 보는 그 패턴. 그렇죠. 저게 갑자기 나오면 순간 아찔해지거든요. 그렇죠. 3단 역가드는 아닌데 보통 맞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죠. 저기 또 양양에서 밑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밑중으로도 이제 맵 절반을 가지 않습니까? 저 이게 결국 그래. 찍어야 되는 공격이에요. 저게 참 불합리해 보이지만 리프를 하던 약을 비비던 초대시를 하던 좀 어느 정도 찍어야 되는 공격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기타 자체가 확인하고 리프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와 터트리면서 하단. 자, 이러면 비타 선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자, 비 절반에 지금 7개지 있어도 너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어시스트가 좋아요. 일단 두 개 흘리긴 했습니다. 근데 또 파괴구 깔면서 플레이하면 뭘로 접근해야 되죠? 일단은 빠른 판단 좋습니다. 자, 일단 구석에서 백점프 콤보 하려다가 근데 루피 시배. 이제는 자 선두 이걸 또 깨야겠지. 선두를 먹네요. 자, 드래곤시까지 이거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잡아낼 수 있고요. 자, 3피까지 자, 안전하게. 자, 근데 이거는 뒤에 있는 크리이나 무천도사가 너무 거대한 벽을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거 맞으면 또 7게이지거든요. 7게이지가 되고 나면 게이지 쓰면서 할 수 있는 압박들이 많은 크리링이에요. 강버전의 잔상이라든지. 그렇죠. 이거 지금 의심돼가지고 맞고 이거 제자를 혼내주러 나온 그런 그림을 연출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굳이 무천이 나올 필요 없었거든요. 역가드! 자, 스파킹 콤보로 마무리해내겠다는 미스 한번. 자, 날리기가 한번. 사용되는 그 뒷목치기인데 그쵸.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했죠. 자, 여기서 일단 납불까지 뽑으면서 3패 할 건데 근데 이런 상황이면 진짜 지르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만한 배틀페이지 선수예요. 이제는 정말 레드볼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소는 보이지만 지금이랑 혹시 안 되고 참나요? 참고 막나요 다? 참나요? 설마? 자, 일단 스파킹이 끝났습니다. 역가드? 역가드? 아니 저걸 착지를 노려서 역가드까지? 역가드? 아니 뭐죠? 또 3연번 아니겠죠?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있나요? 네. 왜 이렇게 역가드? 경력 마사지 하면서 지금 미치시도. 자, 이러면 배틀페이지 선수 2대1로 비타 선수를 탈락시키면서
패자도 준결승으로는 배틀페이디 선수가 진출합니다. 자, 원래 공격이 120에 방어력이 거의 10이었는데 오늘 이 선수를 컨트롤하게 만들어주는 그 카페인, 이 음료 레드불 화이트 에디션, 막과 함께 실력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 음료. 저 원래도 강했는데 그쵸. 배틀페이지 선수 레드불을 섭취하고 나니까 더욱더 네, 몸에 신체대 바뀌면서 아 여기서 진정해야지 뇌가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맛인지 굉장히 궁금하죠. 이렇게 굉장히 네. 퓨어한 화이트 색상인데 맛도 퓨어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복숭아에 약간 탄장 있는?